제가 좋아하는 반팔이에요. 팬시 촬영 딱 하는데 이거 보고 제가 갖고 있는 머리랑 똑같아서 같이 찍었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편하게. 네. 이게 카메라 켜면 꿀먹은 벌어리가 된다? 네, 이렇게 사는 것을 찍어도 돼요.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준비하고 계세요? 뭐라요? 팬시 제품 촬영 중. 그럼요. 지금 팬시 제품 촬영 준비 중이에요. 이런 건 찍었어요. 저예요. 아직은 카메라랑 많이 안 친해서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려고 짬 나는 시간에 다시 켜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맘마타임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맘마. 어? 이 맘마가 아니었어. 유영아 좀 세팅하고 있어. 뭐인지 모르겠어. 치즈 좀 봐요, 치즈. 대사 없어. 대사 없어. 갑자기 모음이 돼, 모음 처리. 아, 너무 웃겨. 배고파요. 너무 가깝나? 이렇게 찍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너무 웃겨. 이거 찍고 있는 거야? 뭐야? 준비 찍고 있는 중. 찍고 있는 중. 아, 마음이 안 하는 중. 오늘의 메뉴는 김치 제육 돌솥? 네, 치즈 추가. 치즈를 아 굳었어요. 멘트 배울래? 전자레인지 어? 파트 배울래? 네. 김치말이 국수. 오 비주얼. 비주얼 별로야. 아니에요. 제가 맛있게 찍고 있어요. 아 정말? 이거 과장님이 알아서 저기 BGM 깔아주시겠죠? 식신 얻으면 식신 얻으면 이거 막 야심한 시각에 보는 친구들은 맘마가 도착했어요. 다섯 가지 치즈로 한입 풍미가 다르다. 치즈 옹타라. 치즈 쭈 되긴 되네. 치즈 봐요, 치즈. 일척 취재. 김밥실 인터뷰 좀 하시죠. 김밥실? 김밥. 저에게 먹히는 소금이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끝!
오늘 촬영 여기까지.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 촬영 처음 했는데? 코스 촬영인데 좀 어렵기도 하고 반복되는 부분 때문에 살짝 코스를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새로운 경험을 유영아 잘했어. 안녕하세요. 집에서 찾아뵙는 모델 윤영이입니다. 저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소나TV 컨셉을 먹방으로 잡았어요. 김치래요. 역시 맛있어요, 떡볶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게티랑 떡볶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말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 모든 걸 다 좋아해요. 지금 카메라도 낯설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깜빡깜빡 카메라 찍는 걸 재밌는 장면을 몇 개 놓쳤어요. 아직 카메라랑 어색해서 카메라만 켜지면 조금 자도 음소거가 되는데 1-2틀만 더 붙잡고 있으면 완벽 적응할 것 같아요. 바로 피자. 치즈 좀 보세요. 오, 샐러드와 치즈 감자, 웨지 감자에 치즈를 뿌린 거예요. 너무 맛있겠죠? 소스도 있어요. 제가 먹는 모습이 막 예쁜 편이 아니라서 약간 복스럽게, 개걸스럽게 먹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찍어서 한 입에 진짜 너무 맛있어요. 칼로리 폭풍. 짱입니다. 이번에 샐러드를 여러분 야식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야식하고 차사를 5호로 5호를 66으로 올려봅시다. 소녀나라는 4사부터 66까지 다 했으니까요. 걱정 말고 드십시오. 빠져버렸어요.
치즈 맛있네. 안녕하세요. 모델 윤영이에요. 오늘은 학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랑 튀김을 먹으러 왔어요. 소녀나라 모델 윤영이에요. 오늘 셀프카메라는 저의 일상을 좀 보여드릴까 해서 일단 방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제 방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다음 기회를 노릴게요. 방 소개는 일단 방 소개는 못하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저한테 주제 카드를 주셨어요. 네 가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재미있도록 일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카드가 뭘까요? 어린 시절이네요. 어린 시절? 부러운댕. 앨범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유치원 때 가 그냥 가장 무난하고 귀여울 것 같아서 유치원 때로 골랐어요. 앨범이 어딨지? 잠시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나온 유치원 있어져 있고
유치원에서 만들어준 앨범이에요. 제가 써머힐이라는 데서 되게 오래 다녔다가 1년만 여기를 다닌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 앨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소개 같은 게 있는데 보시면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들한테 아기 때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정말 엄청 좋아해요. 진하게 딱 각을 잡아놓고 이 브러쉬를 다시 한번 이용해서 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 해서 톡톡톡 해서 눈두덩이에 이렇게 발라요. 그 다음에 저는 특이하게 이렇게 위로 가서 눈썹 아래까지 이렇게 뒷부분만 칠해줘요. 여러분 저 내일 등산 가요. 또 이쁘게 폈을 거고 남친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꽃구경을 가고